자, 독립시행입니다. 독립시행이 뭐냐면, 우리 앞에서 독립이 뭔지는 배웠죠. 맞지? 그러한 시행이, 그러니까, 그러한 독립을 많이 시행한 거야. 그러니까, 주사위나 동전, 내가 대표적인 예라 했어요. 주사위나 동전처럼 동일한 시행을 반복할 때, 각 시행의 결과가 다른 시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죠? 이러한 사건을 우린 독립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게 계속 시행하는 거죠. 계속 일어나는 거고, 우린 독립시행이라 불러. 자,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은, 자, 이렇게 적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죠. 봐봐. 동전 두 개를 던졌어요. 한번 보세요. 동전 두 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동전이 앞면이 한 개 나오는, 앞면이 두 개 나오는 경우. 자, 앞면이 두 개 나오는 경우는, 그 다음에 앞면이 한 개 나오는 경우. 자, 이거는 똑같은 동전을 가정합시다. 똑같은 동전을 계속 던지니까. 자, 그 다음에 뒷면이 두 개 나오는 경우에 따라서 확률이 다르죠. 맞지? 앞면이 두 개 나오는 경우는 4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2고, 얘는 4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맞죠? 이해됩니까? 자, 이건데 봐봐. 문제에서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일반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리를 시킬 건데, 봐봐. 내가 동전을 몇 번 던져? 두 번. 두 번, 두 개라 하지 말고 두 번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두 번 던져. 두 번 중에서 내가 기준은 우리 이항정리하고 똑같아요. 앞면을 기준 잡든지 뒷면을 기준 잡든지. 자, 내가 앞면을 기준 잡았어요. 앞면이 한 개인 거는 두 개죠. 이거 아니면 이거. 그래서 이 실이 붙은 거야. 맞죠? 그리고 한번 시행해서 일어나는 게 P예요. P. 여기 P가 뭐냐면 그 내가 지금 뭘 기준 잡았어? 앞면이 시행된다는 걸 기준 잡았잖아. 맞지? 그러면 앞면이 한번 나올 확률이 얼마야 원래? 앞면 한번 시행으로 얘기한다 했어요. 동전 하나 던져서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맞니? 알지? 한번 했죠. 한번 앞면이라 했으니까 내가 앞면 한 번이라 했으니까 그럼 자동 뒷면이 일어날 확률은 또 한 번이 생기겠죠. 맞죠? 자, 여기에서 얘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불러요? P라고 그러죠? 그럼 얘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뒷면이지만 앞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우리는 Q라고 하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Q. 그리고 얘는 총 횟수죠. 얘는 총 횟수고 얘는 시행 횟수죠. 문제에서 우리가 기준 잡았는 게 일어날 수 있는 시행 횟수. 맞지? 자, 그래서 얘 정량 얼마 나와? 분모 4분의 1이가 2C랑 얼마 나와요?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똑같이 얘 한번 볼게요. 얘는. 얘는요. 앞면을 기준 잡았어요. 내가. 그럼 이게 지금 뒷면이 두 개죠. 그러면 두 번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지 않았어요. 잖아. 맞지? 그러면 앞면의 시행은 0번 나왔고 뒷면의 시행은 몇 번 나와요? 두 번 나오죠. 얘 정량 이거 1이죠? 이거 4분의 1이죠? 이거 1이죠? 4분의 1 나온다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한다? NCR 해서 P의 R승. 그러면 Q의 N-R승인데 Q를 1-P라고도 합니다. 맞죠? 그래서 1-P에 N-R제곱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됐어요. 밑에 있는 뭐 얘는요 적다 보면 아는 거니까 일단 이걸 정리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생략할게요. R에 0 집어넣고 R에 N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입니다. 별 신경 없이 적어도 돼요. 됐나? 봅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졌어요. 됐죠? 자, 시행, 총 시행 횟수가 몇 번이야? 6번. 짝수의 눈이 나온대요. 자, 짝수의 눈을 기준 잡았어요. 짝수의 눈이 나온다. 이걸 P라 할게요. 그러면 P는 얼마죠? 짝수. 주사위 한번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온대. 얼마예요? 2분의 1. 3분의 6. 그렇죠. 6분의 3. 2분의 1입니까? 네. 그럼 자동 Q는 얼마예요? 2분의 1은 안 나왔지. 네. 자, 그럼 1번 정리합니다. 1번. 총 몇 번 던졌어요? 6번 던졌어요. 맞니? 근데 짝수가 몇 번 나와야 돼? 4번 나와야 돼. 자, 그럼 짝수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라며? 네. 그러면 2분의 1의 4제곱이죠? 네. 그러면 자동 짝수가 아닌 게 몇 번 나오게 된다? 두 번 나오게 된다죠. 맞죠? 이렇게 정리하면 답이에요. 자, 6C4가 얼마인데요? 62. 6C2가 얼마야? 15. 15.
그리고 분모는요 이 6번 곱하면 64 됩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되겠어요?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짝수의 눈이 적어도 2번 나온다 라는 거죠. 맞니? 내가 지금 몇 번 던졌는데? 6번. 그러면 6번 쓰는 게 빠르겠죠? 맞지? 근데 6번 계속 했으니까 그냥 한번 구해봅시다. 5번에 그냥 식 적는 연습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2번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3번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4번 나올 수도 있고 또는 5번 나올 수도 있고 또는 6번 나올 수도 있죠. 괜히 했네. 자 일단 얘는 어떻게 적어요? 총 6번 중에서 짝수가 몇 번 나와? 2번 나와. 그리고 2분의 1의 제곱. 맞니? 그리고 나오지 않을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얘는 하필이면 맞죠? 어떻게 나와? 4제곱 더하기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얼마 돼요? 63에 2분의 1의 3제곱 2분의 1의 3제곱이가 더하기 64에 2분의 1의 4제곱 2분의 1의 제곱 맞아요? 65에 2분의 1의 5제곱 2분의 1의 1제곱 더하기 66에 2분의 1의 6제곱 2분의 1의 0제곱이로 나오겠죠. 맞지? 이거 다 더하면 돼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구하진 않아. 6건 쓰지. 구할 게 많으니까. 그러면 자 내가 여기 안 적은 거 하나 해볼게요. 한 번 나오는 경우랑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짝수가 맞죠? 이거 다 하나의 답인데 귀찮잖아 지금. 맞죠? 자 계산해보자. 어차피 우리 파스칼 배워서 파스칼의 삼각형 배워서 이거 구하는 거 쉬워요. 쉬운데 이렇게 더해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한 번 나오는 거는 뭔데요? 61에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5제곱이다. 또 안 나오는 거는요? 60 2분의 1의 0제곱 2분의 1의 6제곱이죠. 맞지? 얘 구하는 것보다 얘 구하는 게 빠르겠다. 맞아요? 자 얘들 공통인수가 뭐죠? 이거 2분의 1의 6제곱이지 전부 다. 하필 얘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같기 때문에 그냥 엄쳐서 계산해도 되잖아. 이거 보면 전부 다 2분의 1의 6제곱 나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2분의 1의 6제곱 묶어냈고 얘 정리하면 얼마예요? 6입니까? 네. 얘는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얼마? 64분의 7 나오나? 네. 이게 지금 뭐야? 짝수의 눈이 적어도 2번 나오지 않을 확률인 거지 지금 내가 구한 거는. 그러면 실제로 문제에서 뭐 하는 거는 1에서 64분의 7 빼면되라. 네. 맞아요? 빼면 얼마나 오죠? 64분의 57 이렇게 나옵니까? 네. 또는 이걸 구해도 됩니다. 맞죠? 자 내가 이걸 구할 수 있다 했어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까? 자 일단 64분의 1이 공통으로 다 들어있지. 맞아요? 네. 맞니? 자 여기에 뭔데요? 62 더하기 63 더하기 64 더하기 65 더하기 66 이거 계산하는 거가? 자 기억나는지 한번 봅시다. 60부터 66까지 나오면 얼마야? 2의 6제곱. 2의 6제곱이죠. 이항 정리할 때 했어요. 기억나야 된다. 맞지? 근데 내가 여기에서 65는 0하고 60을 뺄 거잖아. 그럼 요거 넘기면 되나? 네. 그러면 얘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2의 6제곱에서 뭐 뺀 거야? 1하고 6 뺀 거가? 7. 뺀 거죠. 64에서 7 빼면 얼마 나와? 57 나오죠. 어차피 답은 똑같다고요.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주사위나 뭔데? 동전이겠죠. 맞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매수의 눈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진대. 자, 전제가 좀 이상하게 깔리게 합니다. 뭐라고 나와요? 3의 배수가 나오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걸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잖아. 맞지? 자, 3의 배수가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지고 4의 배수가 나오면 동전을 4번 던진다 했어요. 맞지? 이때 이거 아니면 안 던진다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결과적으로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돼? 두 번 나와야 돼. 그러면 자, 첫 번째 이 경우를 봅시다. 첫 번째 주사위에서 3의 배수가 나왔다 라고 가정하면 내가 동전을 몇 번 던진다? 3번 던진다는 거죠. 맞죠? 이 상황에서 뭐 하는 거야? 앞면이 몇 개 나와야 된다? 두 개 나와야 된다 이 말이가? 맞아요? 자 정합시다. 계산하기 편하네요. 일단 얘 얼만데요? 2분의 1. 얘 얼마? 3의 배수 2분의 1. 3의 배수 얼만데요? 3분의 1입니까?
맞아요. 36이잖아. 맞죠? 자, 요건 한꺼번에 섞어서 얘기해야 되겠죠? 어차피 동전이 앞면이 두 개라는 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세 번 던졌는데 그 중에서 앞면이 두 번이야. 그러면 동전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네. 2분의 1이 두 번이면 나머지 2분의 1은 한 번이가. 네. 그럼 얘를 들이 곱하면 이거 나오는 거죠? 3의 배수 나왔을 때. 맞죠? 얘와 얘도 독립이죠? 맞니? 3의 배수가 나오면 동전이 앞면이 개수가 막 바뀝니까? 아니잖아. 자, 계산하면 얼마 돼요? 3분의 1에 요거 얼만데요? 3. 요거는요, 2의 4분의 1. 이렇게 나옵니까? 네. 그러면 첫 번째 거 얼마 나온다? 8분의 1 나온다, 맞지? 네. 자, 두 번째. 두 번째 경우도 있어요. 5번에 뭔데요? 주사위에서 뭐가 나와버리는 거야? 4의 배수. 4의 배수가 나온다. 주사위에서 4의 배수가 나오면 내가 동전은 몇 번 던지겠다? 네 번 던지겠다라고 나왔어요. 맞지? 동전 네 번 던진 것 중에서 앞면이 몇 개 나와야 돼? 두 번 나와야 돼. 맞죠? 정리합시다. 주사위 4의 배수 나오라고 하면 6분의 1이죠. 자, 동전 네 번 던져요. 이걸 한꺼번에 계산해야 되겠네. 그러면 네 번 중에서 두 번 나옵니다. 동전은 어차피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야. 앞면이 일어날 확률. 그럼 2분의 1의 제곱, 그리고 2분의 1의 제곱이죠. 일어나지 않을 것도 두 번 있겠죠, 그러면. 자, 요거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앞에 거 얼마? 6분의 1이 감. 네. 그 다음 얘 얼마인데요? 42. 4C 얼마? 16. 그 다음에 얘 얼마인데요? 16분의 1. 16분의 1입니까? 네.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 나와? 16분의 1. 얘 얼마인데요? 8분의 1. 따라서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답은 어떻게 돼요?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이 되나? 네. 맞아요? 네. 16분의 3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로따로 각각 구하면 됩니다. 맞죠? 됐어요? 네. 그 다음 자 11번도 한번 봅시다. 한 개의 동전이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5번에 20점을 준대. 자 뒷면이 나오면 10점을 준대요. 나한테 기회는 8번 있어요. 8번 가지고 100점 만들래. 자 일단 요런거 나오면요 조금 횟수부터 구해야 되죠. 횟수를 맞춰야 되니까. 우리는 원래 횟수를 아는 상황에서 식을 적었잖아. 앞면이 4번 하면 6C4 뭐 이런식으로 적었잖아. 근데 횟수를 모르기 때문에 자 내가 할게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번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뒷면이 나오는 횟수는요 8-X입니까? 네. 맞죠? 뭐 Y라 적어놓고 나중에 연립해야 될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 가지고 몇 점 만든다? 100점 만든다. 맞지? 자 생각하자. 앞면이 나오면 앞면에 나온 횟수에다가 20 곱하면 점수가 되겠죠? 네. 뒷면 얼마 준다? 10점. 10점 준대요. 그러면 플러스 10에 얼마? 8-X 됩니까? 네. 이거 지금 얼마다? 100점이다 라는 거죠. 정리하면 20x 더하기 80 마이너스 10x가 100입니까? 네. 요거 정리하면 10x는 20이가? 네. x 얼마인데? 네. 2. 이 말은 자 8번 중에서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된다? 두 번 나와야 된다. 앞면이 두 번 나오면 뒷면은 6번이겠네? 네. 맞아요. 정신 차려라. 자 문제에서 나오는 거 결론적으로 나는 뭐만 구하면 돼? 앞면 2번 나올 확률만 구하면 되잖아. 맞지? 총 8번을 던집니다. 그 중에 앞면은 2번이에요. 동전은요 앞면이든 뒷면이든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맞죠?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6제곱입니까? 맞아요. 8, 7, 5, 16 일어나는 얼마인데? 28 곱하기 얼마 돼야 돼요? 2의 8제곱분의 1이가? 맞죠? 2 하나 약분 나면 이제 2 두 개 약분하면 2의 6제곱분의 7입니까 이거? 네. 4 약분하면 맞지? 2의 6제곱 얼마인데요? 얼마야? 64입니까? 그래서 답은 얼마 나온다? 64분의 7.